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급락했다가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기술주가 무너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증시하고 그다음 오늘 그 금융주들 한번 보시고 그러고서 한번 얘기를 진행할게요. 네, 오늘 일단, 흐름이 어땠나요? 시장? 네, 일단 오늘 시장 흐름 보시게 되면 일단 다우존스부터 보시면은 우선은 처음에는 좀 올라가다가 다시금 쭉 빠졌죠. 네. 그나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좀 선방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제 상승분을 다시금 다 반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주가 많이 빠졌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좀 잡아놓은 상태인데 네. 여기서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상당히 여기에서 지금 좀 맥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무너지면 여기 최소한 12,600선, 580선 거기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하고 거의 같은 모습이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4,400선 좀 무너졌는데 여기를 과연 지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네. 내려간다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대략 한 4,300선까지는 아무래도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한 거다라는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역시 오늘은 실적 발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아까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뭐 2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그 금융주들의 실적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대형은행들이 실적을 줄줄이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선 차트 로 제가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골드만부터 먼저 볼게요. 골드만삭스부터 보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주는 전부 다 바닥을 두 번 잡아가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추세는 좀 꺾여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골드만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자리에서 반등은 했다라고 반등하려다가 이제 결국은 약세로 해가지고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 21선에서 계속 부딪혀가지고 네. 넘어가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걸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 한번 보실게요. 네. 이건 좀 올라 이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기세는 약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올라가긴 좀 힘든 모습이고 요 바닥권 요 정도에서 계속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네. BAC인데 잘못 눌렀네요. 자. 네, 실적들로 좀 체크하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골드만삭스의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당 순이익이 10달러 76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129억 달러 시장 예상을 상회하긴 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네.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좀 눈높이가 낮았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영업이익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일반적으로 베런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네. 골드만 같은 경우 일단 그 EPS 9달러만 넘어가면은 일단 전체적인 그 금융주가 그래도 호조를 보일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 10달러 훨씬 넘어갔거든요. 네. 10불 76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호조를 보일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할 여지는 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그 어느 정도 그 실적의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베일아웃이거든요. 네. 2008년도 베일아웃을 얼마나 지금 이제 정리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잘 한 데는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안 그런 데는 역시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가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모건 스탠리도 실적은 좀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모건 스탠리도 지금 약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조금 더 올라간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거기 정도 두 군데 정도는 일단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융주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에 왔죠 이미. 그래가지고 굉장히 올라가기만 했고 호실적을 경신해가지고 그동안의 그 유동성의 힘을 가지고서는 이제 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축소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엇갈린 실적을 나타냈지만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시티그룹과 모건스탠리는 그나마 실적의 힘을 받아서 주가가 오늘은 상승하는 양상이었고 반면에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좀 출회가 되면서 특히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은 아마 다음 주에도 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다음 주에는 기술주들의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봤고 어제 같은 경우에 대만의 TSMC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었다라는 식의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주가는 오늘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여러 파운드리 계약을 네. 좀 더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ADR 지금 이제 미국 DR로 상장해 있는 요 주식을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네. 지금 바닥을 두 번 잡고서 했는데 좀 상승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 앞으로의 그 생산 능력에 대한 그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이 생산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생산 시설이 증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그 ASML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요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공급을 잘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ASML이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공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욱 더 그 수요에 대해서 더욱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TSMC도 실적은 뭐 삼성전자처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감이 더 크다라는 것을 TSMC의 오늘 주가 확인을 해보면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뭐 기사 아까도 체크를 해드렸지만 중국의 도시 봉쇄라든지 뭐 공급망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기사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게 그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네. 중국에서의 생산 능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공급망이거든요. 네네. 지금 공급망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 공급망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첫째는 이 유가가 고유가로 일단 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그 공급망의 그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해운주들이 아직 당분간 조금 더 강세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주들이 여전히 좀 부담을 받고 있고 우리 시장도 뭐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안개 속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슈 하나만 간단하게 또 체크를 해보면 오늘 유럽중앙은행 ECB에서의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ECB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유럽도 긴축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왔어요. 네, 사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또 라가르드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좀 여유를 뒀습니다. 네네. 여지를 뒀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가지고 이런 긴축을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채권 매입은 종료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QT를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여지를 좀 남겨뒀기 때문에 유럽은 그나마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일단 금리 동결하고 이런 채권 매입을 3분기 정도에 종료할 수 있다. 6월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또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서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긴축과 관련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는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참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시장은 더 오리무중이고 미국 시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네. 일단 그 금통위 어제 금리 인상 결국 했지 않습니까? 네네. 했고 그다음에 또 옵션 만기일 영향이 있으니까는 수급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네.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증시는 좀 많이 하락했죠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건 우리도 이제 곧 실적 시즌 이제 도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이제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대형주들이 굉장히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 증시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대형주들이 좀 캐리를 해줘야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일단 제조 기반의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자재 상승이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그 뒤를 따라가지고 같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증시는 좀 답답한 가운데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포트폴리오 조정은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리무중인 우리 시장의 상황. 오늘 또 미국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한 주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잘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계속 포트폴리오 조정은 우리 시장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도 좀 체크를 해봤고 반도체 관련 이야기 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과 관련된 행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